네, 대한항공 주목하고 계신데요.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아침에만 하더라도 플러스를 소폭 내다가 지금 약간의 소폭의 마이너스를 좀 내고는 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 오늘 여행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네. 현재 지금 뭐 여행 관련주 섹터 그다음에 백신 여권 관련 섹터 오늘 그나마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 뭐 아시아나 항공을 필두로 한 LCC 항공사들이라든지 여행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구분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네.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싱가포르과 영국과 지금 뭐 이런 몇몇 나라들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여행을 간다? 쉽지 않죠. 그렇죠. 국내 여행에 한정된다라는 네, 겁니다. 네. 따라서 국내 여행과 한정된 주식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내 여행에서 항공사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뭐 제주 노선이 많이 찼으니까 이익이 날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제주 노선이 이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네. 제주도에 비행기를 띄운다고 해서 항공사들이 이익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우리가 동일한 거리, 1시간 거리에 있는 상해라든지 오사카 같은 경우 비행기 요금이 한 2, 30만 원대 하는데 제주도는 10만 원대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동일한 1시간을 날아가는데 20만 원 받는 게 나을까요? 10만 원 받는 게 나을까요? 뭐 이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대한항공을 찍은 이유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화물에서 이익이 나고 그렇죠. 있죠. 양호한 예, 이익이 네. 나고 있고 심지어 저는 그런 얘기도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배를 못 구하다 보니까 항공은 무게로 따지거든요. 그렇죠. 네. 타이어를 비행기에 실어서 날랐다. 그런 얘기도 제가 네. 뉴스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럴 네. 정도로 비행기가 지금 현재 물건을 실어 날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도 지금 걸림돌이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대한항공을 또 주목하는 이유는 네. 현재 지금 이러한 부분에 따른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사이판 노선 재개됐고요. 올 가을서부터는 이제 하와이 노선이 또 재개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와이 같은 경우 우리가 입국을 해서 격리기간이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라면 앞으로 여행주에 대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을 이미 탈출했다. 오늘은 조금 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조금 움직임이 양호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라면 이제부터 관심을 우리가 가지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덧붙여서 대한항공과 같이 기회를 같이 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뭐 오늘 같은 경우 롯데관광개발과 하나투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관련 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GK일드보다는 강원랜드 뭐 이런 네. 쪽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섹터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 네. 테마항 대한항공 지금 차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 차트는 조금 뭐 양호한 흐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일단 27,000원대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죠. 35,000원대부터 조정을 좀 받다가 지금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대 구간에서 횡보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나머지 차트들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오늘 횡보하는 차트 모양에서 거래량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 거래량이 여기서 만약에 분출했다라면 지금 현재 27,500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왔다가 다시 재차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거래량이 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3만 원에 대한항공을 매수를 하셨는데 3만 천 원이면 무조건 빨간불이 켜지면 심장이 뛰기 마련입니다. 네. 심장이 뛰기 마련인데 대한항공에 대한 전망이 없다라면 뛰는 심장에 의해서 자동적인 매도가 나갈 텐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강력하게 움켜쥐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심리까지 읽게 된다라면 충분히 현재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 상승 여력은 차트상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수급 보니까 오늘은 외국인 기관 좀 빠지고 있지만 그동안 계속 주워 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해 주신 그런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상승 모멘텀을 보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 좀 보여지는데요. 그 미증시의 상황을 보면 네. 물론 위드 코로나지만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네. 이 여행주, 뭐 또 이런 크루즈, 항공 이런 쪽들이 계속 등락을 반복하더라고요. 예. 그럼 우리 대한항공 또한 물론 앞서 설명하신 것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려한다 보다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등락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저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좀 찍었다. 그러니까 여행 섹터라고 한다면 차라리 하나투어나 모드투어 같은 경우는 그런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실적이 베이스가 되고 있고 화물이 네. 베이스가 되고 있고 여기에 여행을 얻냐 안 얻냐 정도인데 지금까지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아시아나와 합병 이후에 이제 유일한 국적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는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